GS샵과 CJ옷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의 모바일 매출 비중은 1년 새 2배 이상 커졌는데요. 이젠 모바일이 PC를 앞지르면서 영향력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기존 모바일 강자였던 소셜 커머스 등 쇼핑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집안에서 TV를 보고 전화로 주문했던 홈쇼핑. 이젠 손안의 TV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주문이 가능해진 탓에 모바일이 주요 쇼핑 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가 1분기에 3%, 인터넷 쇼핑몰이 8%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거하고 달리 모바일 쪽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급기야 지난 5월부터선 모바일 매출이 PC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5월 GS샵의 모바일 매출은 580억 원을 기록하면서 25억 원 차이로 PC를 추월했고, 지난달엔 50억 원으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나머지 홈쇼핑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J옷쇼핑은 모바일 비중이 지난해 9%에서 올 1분기 19%로 뛰었고, 현대홈쇼핑은 12%에서 25%로 커져 2,400억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쇼핑 업체들도 모바일 장사가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G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들도 일제히 30%를 넘어섰고, 복합 쇼핑몰인 롯데닷컴도 지난달 모바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기존 모바일 강자인 소셜커머스는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출 비중이 최대 70%까지 높아지면서 모바일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의 도전이 달갑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해 7조 원대로 커진 모바일 쇼핑 시장. 쇼핑 시장에서의 모바일 영향력이 대폭 커지고 있지만 공인 인증서 없인 30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